스위스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사위가 저는 사위가 그토록 소원하던 독일에서 이제 병원을 개업하려는데 이제 장소가 안 나서 못해서 스위스까지 가서 이제 저희 딸은 하이퍼 오르가니스트예요. 근데 이제 병원 자리를 좋은 자리를 맡았다고 늘 그게 이제 우리 양쪽 그 시집하고 시댁에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고 저희들 다 안주집사 권사인데 기도 제목이었는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8월 달에 스위스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가겠다고 사위가 3일 휴가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저기 월요일날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는데 주일날인데 딸은 이제 반주하러 교회 갔고 오늘 샤워를 하고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온몸에 로션을 바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 높이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꼭 누가 이렇게 빨딱 떠민 것 같이 뒤로 빨딱 잡혀졌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니까 막 저기 집사님 옆에 침대 있으면서 왜 내가 그때 떠내려서 못 붙잡았는지 모르겠다고 하거나 그래요. 그런데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이가 떼어가지고 어머니 이제 머리 들어보세요. 막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해보더라고요.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님. 근데 이쪽 팔을 못 붙들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 팔에 여기 이렇게 10cm가 부러지고 여기가 5cm가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들어보라고 눈떠보라 이렇게 해보라고. 근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그 사이가 그때까지 그 스위스 루체덴의 종합병원에 이제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있었는데 아 내일 크루즈 여행 간다고 휴가 낸 사람이 왜 왔냐고 이제 의사들이 막 그러는데 주일날도 거기도 그렇게 환자가 많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수술을 못 할지도 모르겠다고 막 근데 이 팔이 너무 아프고 막 그냥 뼈가 이게 부러졌으니까 막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랬죠. 그래도 다행히 그날 수술을 했어요. 그래도 8일간 하라는데 3일 만에 이제 사위가 내가 관리하겠다고 여기는 통스텐을 넣어서 안 빼도 된대요. 근데 여기는 실밥을 이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크루즈 그러니까 딸내 네 식구 우리 두 식구 여섯 식구 크루즈 다 했다가 그 돈을 다 손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겨우 그냥 독일에 이렇게 저기 사돈댁에만 다녔다가 왔는데 그때 이제 허리가 이렇게 바빠지는 충격에 제가 지금 이제 한 3, 4kg 그때부터 더 쪘어요. 지금은 남들 이렇게 했는데 내지탕으로 정말 죽여. 그래서 허리가 그때 이제 좀 해서 이렇게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지난해 7월 달에 이제 MRI나 좀 한번 찍어보려고 이제 어느 병원에 갔어요. 중종합병원에. 그랬더니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 급하다고 빨리 시술을 해야 된대요. 허리 시술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MRI만 하려고 그랬다가 그냥 했어요. 입원해서 입원 2박 3일간 입원해서 했는데 하고 나서 그 보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이제 도수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들하고도 많이 갈등을 겪고 자녀들이 막 뭐 저희 이제 엄마 입원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제 저희 바깥 안수집사가 이제 아이들한테 엄마가 허리가 그때 스위스에서 자빠진 거 막 허리 아파서 고생하다가 지금 시술을 한댄다 그랬더니 뭐 막 그 처가가 좀 그 큰 병원에 의사를 잘 아는 의사가 있대요. 이만 입원하니까 허리는 절대 손대는 게 아니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며느리가 악몽을 꿨느니 뭐 어쩌느니 그래가지고 막 자네들하고 한참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퇴원했는데 허리가 그때서부터 힘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꼬부리고 다니고 막 부담고 제가 그러면서 우울증까지 왔었어요. 제가 지금 믿는 사람이 우울증까지도 오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시술 하기 전보다 더 안 좋았던 거예요. 아프다고 했어요. 통증이. 네. 그래서 그냥 항상 이렇게 뒷짐을 짚고 이렇게 걷고 그러니까 또 남에게 내 모습을 보기 싫어서도 또 더 이출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심지어 정말 이건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8층에 사는데 여기서 딱 뛰어내리면은 그냥 다 잊어버리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제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계 돌려서 그거 이렇게 체크, 건강 체크하는 그 시계를 찬 거예요. 그랬는데 집에서도 뭘 하려면 이 허리 벨트를 하면서 이렇게 싱크대에 이렇게 하고 두식 정도 가고 되는 거 거의 아까 집사님이 많이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여자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신문에 아까 목사님 그러신 대로 신문에 4시간 돌파 기도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기도한다고 해는 사람이었었는데 기도도 잊어버리고 막 우울증도 오고 그러면서도 가식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전도 회장을 한다고 하면서 회장이 이제 회원들한테는 또 맨날 위로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지켜주면 아프더라면 어떻게 할 거라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도 저 자신은 막 자꾸 나락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랬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살려주신 것은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셨나 봐. 그때 뇌진탕으로 만약에 이 등치가 뒤로 빨딱 잡아졌는데 이 뇌진탕으로 내가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게 사명이 남아있어서 그러신가 보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 정도 회장을 하면서 막 이 벨트를 하고 진통제를 먹고 꼭 갔어요. 교회를 가려면은 한 달에 한 번 회장 원래를 가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시간 한 20분 걸려요. 그냥 세브렉스로 그 진통제를 달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신문에서 보고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난 그 수술감사 주일도 제가 왔었고 저희 바깥 집사님 막 어디 이대는 줄 알고 어디 줄 알고 가냐고 막 내가 이 교회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걸 보여주겠더니 이달이면 어떻게 하려고 가려고 그랬냐고 왜 남의 교회 가냐고 막 그래서 그날 수술 맥주감사 주일이라 남편이 또 맥주감사 주일이 있고 남성에게 또 올레가 있다고 늦게 온다 그래서 이제 맥주감사 주일에 제가 첫 주일날 왔었어요. 그러고서 가서 남편도 의해서 목요일날 가겠다고 기도해서 나 허리에 고치겠다고 항상 이렇게 해서 그냥 정말 이러면서 장애자들의 심정도 알게 되고 또 아픈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하게 되고 또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 때 뇌진탕도 내가 좀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제가 그동안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남편 보고 좀 제기하다고 또 불평도 많이 했었고 좀 그랬었어요.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막 뭐랄까 이중적인 삶이라서 제가 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남편하고도 좀 자주 제가 좀 남편을 막 저기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전도 형들 한 영혼이 서럽다 귀한 거를 그때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그때 살려주신 것 감사하다고 처음에는 딸하고도 막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딸이 왜 그렇게 했냐고 나 오면 내가 해도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했어 그랬다 그러고 또 스위스 병원비도 비싸더라고 요거 하는데 3일간 2천만 원에 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정말 남은 여생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다고 늘 다짐하고 지난 목요일날 사모님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허리가 짝혀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수요일날 이제 가는데 안 먹었어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짝혀졌어요. 진통제를 안 먹고? 네, 진통제를 안 먹고 이제 갔어요. 갔다 오면서도 전철에서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막 불평, 불만을 제가 남편한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감사하고 그냥 정말 저에게 맡겨주신 20명의 여전 내원들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자꾸만 이렇게 하고 그런 삶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목요일날 아까 가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고 벌써 이렇게 갈 때부터 이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희 남편 집사님이 허리가 이제 안 구부러졌네 그래서 네 그 기도 받는데 네. 기도 받았다고 안수 기도 받았다고 근데 옛날에 저희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는 아무데나 가서 내가 처박 기도 안수 기도 받지 말라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동생 죽다가 어디 가서 한숨하냐고 막 가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날 기도받고 주막에서 제가 다시 새 삶을 산다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항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아유 아직 그럴 나이인데 아닌데 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냐고. 그래서 그냥 또 자존감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랬다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저를 이렇게 부족하지만 쓰시려고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며 살고 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